한농대 해외학생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기 실적 전형으로 분류되어져 있는 한농대 해외학생 전형 서류 준비, 컨설팅, 그리고 자소서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싸이미 국제학부 글로벌 해외고 수시 전형 전문팀을 이끌고 있는 샘 홍원장입니다. 오늘은 한동대 해외학생 전형, 한동대의 특별한 전형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형 요소가 1단계 서류가 있고 2단계, 1단계 서류 플러스 면접이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 것으로 진행되어지는지 요강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자 2021학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는 실기 위주라는 분류 방침에서 실기 실적 위주로 이렇게 전형 유형이 명칭만 바뀐 겁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학생 전형이 실기 실적 해외학생 전형으로 명칭 변경만 있었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 자격 부분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통산 2년 이상 외국 고등 학교에서 통산 2년 이상 이수한자 혹은 외국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1년을 포함해서 중고교과정 통산 3년 혹은 해외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 통산 5년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부모의 자격이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3년 특례는 부모가 재외국민 자격으로 나가야 되고 해외 선교사 자녀 전형은 부모가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어져야지만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지금 해외 학생 전형은 부모의 자격과 무관하게, 예전에는 고등학교 과정 통산 2년, 중고교 과정은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해서 통산 3년, 그리고 초중고 전체 5년, 이 기준에서 하나만 해당되면은 자격을 줬는데, 이러한 자격을 좀더 완화해가지고,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산 2년 이상 이수한자에서 통산 1년 이상 이수한자로 변경되어졌다.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1년 이상만 이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1년이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은 초중고등과정에서 합쳐서 통산 2년 이상 이수한자. 훨씬 완화됐습니다. 즉, 5년에서 몇 년이 됐어요? 2년이 됐고, 그리고 2년에서 몇 년이 됐어요? 1년이 됐어요. 학교 교과 과정만 따져가지고 1년 이상만 되면은 자원이 지원이 되고 1년이 안 된다. 그런 학생들은 예전에는 중고등 과정 따지고 그다음에 초등 따졌는데 관계없이 이번에는 초중고 전체 과정 2년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6개월밖에 못 있었다. 그러면은 통상 1년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1년이 넘어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따져보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6개월밖에 안 됐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1년 반 이상이 됐으면은 통상 2년이 되니까 지원이 가능한 것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를 포함 안 해도 돼요. 초중학교 과정만 해서 어쨌든 통산 2년 이상 이수하면은 한동대 해외학생 전형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네, 전형 요소 부분 거 확인해 드리면은 네, 실기 실적의 해외학생 전형 70명을 모집합니다. 9월달에 원서 접수, 12월 초중순 말에 1단계 합격, 면접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전형 요소는 서류 70에 면접 30% 기준으로 2배수를 처음에 1단계 서류 100으로 모집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추가돼서 결국은 최종 합격자를 내기 때문에 1단계 2배수에 합격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입시 결과 부분과 확인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은 바로 해외 학생 전형. 2020년에는 9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 부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이제 70명으로 변화되어졌고요. 90명 모집할 때 224명이 지원해가지고 2.49대 1이었습니다. 이번에 20명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소 경쟁률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자격 조건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좀더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관련해서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느냐? 외국고, 국내고에서 뭐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검정고시 관계없습니다. 해외 학생은 네, 일단은 외국 고등학교에서 통산 1년 또는 초중고 통산 2년 이상이면은 그 학생이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가 국내고든 해외고든 국내고에서 검정고시든 아니면은 네, 일반고
고등학교이든 특목고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고교 유형에 국내의 어떤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가능하고 외국 고등학교 졸업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1년 이상, 고등학교 1년 이상 또는 초중고 통산 2년 이상, 네, 이렇게 수학한 과정이 있어야지 된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 학부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할 때 한 동대는 처음에 학부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전 학부기 때문에 한동대 기준으로 해서 해외 학생 70명이 합격을 하면은 일단은 전학부 자율전공 기준으로 대학교 1학년 과정을 보내게 되고 2학년 때 본인이 해당하는 그와 같은 구체적인 학부랑 과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전공 탐색 과정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줍니다. 한동대 해외 학생 전형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들은 면접 날짜 기준으로 면접 날짜가 겹치지 않으면은 다른 지임팩트 전형이라든지 한동인재 전형이라든지 대안학교 전형이라든지 자기가 자격이 되면은 어떠한 다른 전형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고서 한동대 매니아들은 한동대를 두 개, 세 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자, 전체적인 일정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70명의 인원을 어떻게 선발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자격 요건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 1년 혹은 초중고 통산 2년을 해외에서 수학한 기간입니다. 연속이든 비연속이든 관계없습니다. 통산이라고 하면 전체를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연속 1년, 비연속 몇 년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통산 기준으로 합쳐서 기간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타 관련되는 부분 것의 내용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습니다. 해외 수학 기간 확인해 주시고 외국 학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해당 안 됩니다. 반드시 외국에 있어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외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외국 고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 이수 기간 이 부분 거 산정하는 거 외국 학교 교육 과정 인전 기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소 어떤 전형 요소냐 서류 심사 우선적으로 100%입니다. 일단 자격이 돼야 되고 저거 자격 서류도 있고 또 실적 서류도 있습니다. 실적을 통해 가지고서 네 7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7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네 2배수를 뽑은 다음에 즉 몇 명입니까? 70명에 2명 140명을 뽑고 그 다음에 100% 70명을 마지막으로 뽑을 때는 면접 30%가 추가돼서 총 10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을 최종 선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일단 2배수에 합격하면은 합격이 굉장히 가까워지죠. 2배수밖에 안 남습니까? 다른 전형에 비해서 훨씬 1단계가 반대로 합격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1단계 그래서 서류 준비를 여러분이 철저히 해야 되고 관련한 부분 것에 입학원서, 자소서, 그 다음에 초중학교 재학 사실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그렇죠? 재학 사실 증명서 Certificate of Attendance 그리고 성적 증명서 Transcript 한부 부분 것 고등학교 Transcript 또는 School Report 카드 부분 것으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주의사항들 영어 또는 한국어 그 다음에 아포스이나 영사인증 성적체계 그레이딩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 졸업 후 최종 성적표 추가 제출 그 다음에 국내 학교 제외 한국 학교 재학 기간은 학교 생활 기록부로 대체되어진다는 사실, 학생부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 생활 증명서를 추가할 수 있고 반드시 추가해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합니다. 학교 생활 증명서 또 기존에 있는 서식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학교 생활 증명서 그리고 대학 기준으로 한동대 기준으로 서식에 맞춰서 대체 서식을 잘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AP나 IB 디플로마 이런 부분 것의 성적 제출도 가능하니까 실적 서류, 뭐 AP 몇 과목 얼마, 또 IBDP 기준으로 해서 45점 만점에 얼마 성적 네 있으면 당연히 제출해야죠. 네 지나치게 낮은 점수는 한계가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뭐 스쿨 커리큘럼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이스쿨 디플로마
또는 Certificate of Graduation, 졸업증명서를 해도 되고 디플로마를 주는 그런 이제 그 이 학교들은 디플로마를 가지고 역시 똑같습니다. 아포스트 인증이나 영사관 인증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뭐 관련된 부분들과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고요. 뭐 출입국 사실증명서 네, 얼마든지 쉽게 발부받을 수 있으니까 제출해주고요. 선택서류, 신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공인어학성적, 봉사활동, 리더십, 동아리, 수상실적, 특별활동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인어학성적이 있는 경우에 제출을 권장한다. 당연히 내줘야죠. 본인의 학력 자료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학생부 종합전형에 못 내는 서류랑 전혀 구별이 안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토플 토익 성적 내주고 또 AP, IB 성적 네, 얼마든지 SAT, ACT 다 제출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네,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기 실적 전형에 한동대 해외학생 전형에 들어가 있는 거고 관련한 과 같은 내용 필요하고 특히 활동증명서 이 부분 것을 정성스럽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싸임에서는 활동증명서라든지 또 이와 같은 서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동대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여러분들이 제출하고자 하는 신분서류는 기본이고 활동서류, 실적서류 관련해가지고서 네, 증빙서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는 그런 정신 가지고 특별하게 서류 검토를 통해가지고서 여러분과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서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이 부분 것을 또 자기소개서에 또 제출 서류에 자신의 정체성을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싸이미 컨설팅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그리고 1단계 합격한 다음에 2단계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해외학생 전형 면접을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모의 면접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연습을 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 지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한동대 가서 면접을 받는 게 원칙이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는 온라인 면접만 한동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오프라인으로 연습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스카이프로 해서 한동대 면접을 받게 되는데 관련해서 저희 사임에서도 온라인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자소서 점사, 온라인 면접, 온라인 서류 준비 컨설팅을 줌과 같은 원격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한동대 해외학생 전형의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싸임에서 샘홍 원장이 한동대 해외학생 전형 컨설팅 또 자소서 서류 준비 면접 과정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